룰렛을 돌려서 매일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상상 음악 감상 코너 컬투 음감의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고품격 음악 감상 코너, 컬트 음감의 시작을 할 텐데 어느덧 데뷔가 18년 차를 맞았네요. K-POP의 레전드입니다.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이 그룹입니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아이돌. 예. 아이돌입니다. 비교가 돼서 미치겠습니다. 몇 분 여러분, 슈퍼주니어 예성 동해 시원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어요. 예.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2년 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슈퍼주니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성. 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슈퍼주니어 동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 출연하게 그러니까, 됐는데. 그러니까 네, 네. 깜짝 놀랐어. 그게 처음이라서. 아, 네. 나빴어. 너무나 너무나 지금 설렙니다. 네. 아하. 네, 최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 이 방송에 지금 16년 차, 만 16년 차인데 시원 씨가 처음 나오셨다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뭐 할 때마다 아마 다른 스케줄이 있거나 네. 드라마 스케줄이 있거나 그래서 네. 그때마다 못 나오셨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다른 스케줄 핑계를 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럼요. 아, 그럼요. 여기 얼마나 또 굉장히 공신력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인데 현장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방청객 분들 계셔서 일단 첫 번째 좀 압도를 당했고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텐션이 좋죠.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오른쪽은 진짜 방청객이시고 네. 왼쪽은 섭외되신 분들이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3만원 3만원 왼쪽만 리액션 하시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오른쪽은 지금 왼쪽을 구경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대조돼요 지금 분위기가. 네, 벌써부터 네 네. 아, 너무나 지금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 좋습니다. 네. 아, 예성 동해 씨가 유닛 활동할 때 만났었고요. 네네네. 그때 그 저희가 이제 기록을 남기고 갔죠. 컬트 음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KRY로 왔을 때 익히 들었습니다. 빵을 세 번 뽑아서 연달아 똥손이네요. 똥손. 네. 바로 스케줄을 마감하고 집으로 보내드렸었죠. 야, 거의 정말 조기 퇴근하듯이. 그럼요. 네. 그냥 바로 나가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예요. 못 들어요 진짜로 저희는. 아니면 집에 가기 싫으면 그냥 방청객에 앉아서 나머지를 구경하고 왔대요. 아, 그날 로또를 샀었어야지. 반대로 약간 그건 뭔가 이건 보통 운이 아닌데 그거는. 운정신이네. 네. 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선미 씨께서 또 꽝을 네. 그렇게 뽑으셔갖고 선미도 방청하다 갔어요. 혼자 나오셔서 그냥 그렇죠. 가신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던지기라도 했지. 선미 씨는 혼자서 연속 꽝이 나온 거예요. 매니저도 던졌습니다. 아, 매니저분도. 그날 뭐 있었네요. 네. 그날 뭐 있었어. 그치. 예. 예. 자, 일단은 KRY가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금손이 될 수도 있고 동손이 될 수도 있지만 에이. 자, 세 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와, 1년 만에 완전체 앨범을 냈어요. 네. 홍보하시죠. 자, 들이대세요. 앨범 네. 홍보. 예성 씨가. 네,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하우스 파티라는 앨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 사실 앨범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 시기가 시기적인 만큼 더 좋은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오려고 더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고요. 사실 지금도 저희가 정말 완벽하게 다 만들어진 앨범을 낸 건 아니에요. 다만 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나오지 그랬어요. 급했나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 콜린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따스한 봄이 오기 전에 우선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더 앨범을 잘 작업을 해서 나오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더 만들어서 완벽한 인터뷰 지금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네 했고 그렇죠 그렇죠. 항상 미완성으로 이렇게 만나고 네 또 거기 완벽한 앨범 네네 네, 거기서 또 이제 완성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네, 네. 손이 많이 갑니다 저희가. 긍정적이네요. 현진은 뭐든지 긍정적이야. 홀리는 어떤 음악인가요? 전화하는 내용이에요. 예? 아니 장난이고 저 예성 씨가 정확히 알고 있죠. 네. 예성 씨?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이 많이 갑니다 저희가. 네. 그리고 저 오늘 이 세 명 조합 얘기 듣고서 예. 걱정부터 앞섰어요 사실. 진짜 죄송한데 저를 네. 같은 부류라고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는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 한 번도. 네. 자, 아무튼 콜린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노래는 아니고요. 너무나 유명하신 이게 켄지 작가님께서 저희에게 오랜만에 주신 정말 보물 같은 이 곡은요. 누가 줬다고요? 켄지 작가님께서. 켄지 작가님. 네, 오랜만에 저희가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컴백을 해서 활동을 할 때 춤을 안 추고 네, 이렇게 발라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노래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슈즈가 이렇게 캐주얼한 양복 이렇게 양복 맞나? 하여튼 그 쫙 빼입고 딱 서서 이렇게 하니까 네네네. 예, 퍼포먼스가 없는 것도 거의 보통 수트라고 얘기하는데 양복은 아, 예. 18년 차다 보니까 양복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양복은 양복이라는 표현은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지금. 아 근데 너한테는 양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 양복이란 단어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동네에 이제 양복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네네. 양장점, 골든 나사 뭐 이런 거 있었거든. 네네. 양장점 이런 거예요. 저거. 네, 동네 이름 걸고. 슈즈랑 저랑 데뷔 연도가 비슷해요. 저희 2005년입니다. 저희도 저 내가 2005년 공채. KBS 공채. 크게 상관없대요. 아 진짜요? 데뷔 연도가 같아요. 예. 저는 2005년대 결혼을 했고요. 예. 아 이거 소름 돋네요. 야 이게 그건가? 그거? 2005년대 뭐 없어요? 없어요. 야, 2005년도에 아 대단한 일이 있었네. 그러니까. 와 이런 모습도 보기 쉽지 않잖아요. 빠른 노래 아닌 슈즈의 모습을 이렇게 멋진. 네네네. 아,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 곡을 선공개로 하고 네? 그 뒤에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곡이 저희도 너무 마음에 들지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좀 나가고 싶다라는 이제 저희의 좀 의견과 이제 회사의 의견이 있었어서 그래서 콜린이 먼저 나왔구나. 네네. 마음에 안 든 거지 뭐. 다음에 갑자기 부정황이 됐어. 그렇지. 시원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조금 밀었어요. 더 좋은 곡으로 나가자. 콜린도 좋은데 뭐. 네. 시원하게 뒤로 미룬 거구나. 네. 네. 뭐 네. 약간 뭐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예. 의견 조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7750님.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예성 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면 꼴뚜기 왕자이신가요? 아 약간 너무 귀여워서 저 아까 처음 들었을 때 누구지? 네네. 이랬거든요. 근데 예성 씨더라고요. 오늘 너무 귀여워요. 봄의 남자죠, 봄의 남자. 봄의 남자, 뉴욕과 잘 어울리는 남자. 곱슬거리는 머리가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뉴욕이 이번에 뉴욕. 파마라는 걸 생전 처음으로 처음 해봤어요. 왜 늘 한복과 잘 어울리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헤어라서 파마를 했는데 감당이 잘 안 돼서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귀여워요. 그 마스크는 이런 거 색깔 맞추는 거예요, 녹색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네. 차에 타고 알았어요. 내가 녹색을 좋아하는구나. 우연히 그게 패션도 우연히 맞추는구나. 신혜민 씨, 예성 오빠 모자가 임금님 같아요. 꼴뚜기 임금님이. 2969님, 동해 오빠 앞에 잘 보여요? 시야 괜찮아요? 네. 세상이 노래 보입니다 지금. 네. 노란색 안경이래. 색안경이란 게 무서워요. 세상을. 색안경이 참. 네. 처음에 이 노래 나왔을 때 시원 씨 어떠셨어요? 콜린이라는 노래 딱 들었을 때 이 노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했던 느낌이랑은 좀 약간 색이 달라서 그러니까. 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또 일단은 이제 그 작가님, 그 작곡가님께서 네. 너무 그 확신에 차 계시더라고요. 저희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반응도 되게 좋지 않아요 지금? 뭐 잔잔하게 또 정말 계절처럼 예. 잔잔하게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아 스며들고 있고. 네 뭔가 하나 이렇게 딱 뭐 그런 거보다는 잔잔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네. 이건 퍼포먼스는 따로 혹시 무대에서?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냥 서서 부릅니까? 서 있으면서 이제 가창을 노력하면서 열심히 네네. 약간 간단한 게 뭐 이런 동작이라도 하나 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도 저희도 아까 양복점부터 왜 이래요? 아니, 그러면 양복 입어야 돼요. 저희도 혹시 그러면 양복 입어야 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사실 그런 율동들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번 앨범은 정말 발라데이니만큼 노래에 더 집중하자. 가만히 서 있어도 멋있지 뭐.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항상 그 타이틀곡이 항상 댄스를 하다 보니까 맞아. 저희는 활동을 이 발라드로 하는 건 처음이죠 저희가. 활동으로는 처음이죠. 슈퍼주니어로서는 처음이죠. 네. 근데 서서 하는데 다들 야 가만히 있기가 더 힘들다. 뭔가를 좀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곤 했었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들도 이제 조금 차가면서 멋있는 남자의 모습을 가만히 서 있어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슈트 딱 입고 있으면
예, 감사. 저 확실히 예. 텐션이 높으세요, 여기는. 그렇죠? 예. 남다르시네. 아, 네. 정말 네. 예, 오랜만에 집 밖에 나오셨나 봐요. 뮤직 아, 그렇죠. 아, 네. 뮤직비디오가 두 가지 버전이죠? 어떤 거 있나요? 네. 저 시원 씨가 네, 말씀해 주시면. 네, 그 뭐 저희 또 이번에 저희 애니메이션 유무에 따라서 또 윈터 포 스프링 버전이랑 또 윈터 버전 딱 이렇게 네. 지금 두 개로 이번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봄 가을 버전 겨울 버전 이런 얘기네요. 네. 뮤직비디오 차이예요. 네. 네. 뭐 큰 건 네. 없고. 네. 어머. 지금 제가 살짝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네. 생겼어요. 멋있습니다. 가사 봐.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데 거짓말. 와, 촬영하는 동시에 거기서 동해 씨가 웃음이 많이 터졌다는데 네. 뭐 때문에 터지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멤버가 이제 워낙에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멤버가 워낙에 유쾌하고 그렇죠. 다들 워낙에 예능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혼자 원샷이 들어갈 때 뒤에서는 계속 막 얘기를 해요. 야, 동해 저 하는 거 봐라. 저 봐라. 뭐 집중하겠냐? 뭐 웃음 터지면 뭐 되겠냐?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카메라는 안 당기는데 계속해서 이제 소리는 멤버들 소리로 가득 차 있죠. 그 중심에 우리 규현 씨가 있어요. 규현 씨가 약간 늑대 같은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단독적으로 혼자 개인적으로 그 뭔가 좀 그런 게 있죠. 네. 아, 물어뜯는구나. 네. 물어뜯어. 네. 약간, 동해 형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이러죠. 딱 장난치는 거. 예성이 형 화났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규현 씨가 가만히 있는데 화났다 그러고. 네. 여기는 한 게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났대요. 그럼 우리는 다시 왜 화났어? 그러면 왜 화났어? 왜? 그러면 어느 순간 화를 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화나는 거지. 네. 네. 규현이는 이제 화를 뭐 예성이 형이 이제 냈다라고 하고 이렇게 몰아가면 이제 규현이 빠지죠. 그러고서. 네. 그래서 그러다가 진짜 화를 내면 본인이 더 삐져요. 그래서 아무 그런 거 가지고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그냥 화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화를 내줘야 되거든. 그렇죠. 아, 이렇게 오래된 그룹의 어떤 케미예요, 이런 게. 그죠? 네, 그렇죠. 네네. 우정이죠, 우정. 자, 이쯤에서 컬트 음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렇죠. 자, 문제 룰렛입니다. 네. 직접 돌려서 선택된 노래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뭐야? 예전보다 이 칸막이가 더 좁아진 느낌이 드는 건 똑같습니다. 네. 똑같군요. 예, 저희가 생산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 업그레이드된 줄 알았어요. 금이 있어요. 예. 네. 콜린이 네 개 들어있어요. 네 개 사방에. 자, 아, 이렇게 많은데 설마 콜린 한 번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꽝이. 저는 저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꽝 나오면 저는 로또 사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오늘 돌림판 이거 컨셉이 있고요. 컨셉이 저 슈퍼주니어고요. 돌림판에 보면은 슈퍼주니어 이번 신곡을 포함해서 슈퍼주니어 히트곡과 유닛곡 그리고 솔로곡으로 알차게 꽉꽉 채워놨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세 번 꽝이 나오면은 바로 돌려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럼 돌려보도록 하죠. 누가 먼저 돌릴래요? 제가 먼저. 예성. 네, 똥손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꽝 나오지 않았어요? 저번에 꽝 나오지 않았나요? 저 꽝 나왔죠. 꽝 원래 세 칸인데 한 칸 줄었네. 두 칸 됐네 지금. 가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지금. 아, 살살 돌린 거. 되게 너무 살살 약시, 돌린 거 아니야?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나옵니다. 쏘리. 뭔가 불명의 히트곡. 꽝이 안 나왔음에도 뭔가 씁쓸. 야. 아, 그래도 이 노래를 듣네요. 아, 들어야죠, 그럼요. 아, 들어요? 나온 노래는 들어요. 아. 근데 하도 꽝이 많아서. 꽝 나와서 진짜 안 들었어. 아. 그냥 안 듣고 그냥 토크하면 안 돼요? 들으면서 토크하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노래가 네. 정규 3집 타이틀곡. 야, 이게 벌써 2009년이에요? 네. 와. 슈퍼주니어 노래 중에 이게 제일 아마 히트했던 곡이 아닙니까? 네네네, 그쵸, 그쵸.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진짜 그 아이부터 이제 직장인분들까지 네. 이렇게 따라해 주셨던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미안한 일 있으면 전부 다 이 노래를. 네네네네. 전국민이 다 이거 하거든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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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뭔가 그 이후에도 너무나 많이 사랑받은 노래들이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아, 이제는 왠지 이 노래를 넘어서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수마다 그런 노래들이 하나씩 있더라고. 맞아요. 인생곡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본인 그렇고 이게. 개인적으로 이 노래에 대한 추억이 좀 있으니까 시원 씨는 어때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저희가 처음 이 곡 데모곡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딱 이렇게 반으로 나뉘었었거든요. 좋다 싫다가. 아, 좋다 싫다. 예, 근데 이제 좋다였어요, 싫다였어요? 아, 저는 완전 좋다였고. 완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딱 들었었을 때도 이거는 너무 좋다 해서 선생님도 이수만 선생님도 네. 그렇고 너무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예.
그랬구나. 그리고 이때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어요. 저희 이렇게 분위기도 좋았고 연습할 때. 네네네네. 분위기죠. 벨로레는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신나가지고 연습이 끝났는데도 이제 숙소로 돌아갔는데 그 여운이 너무 저희한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시원이한테 전화를 하고 또 이특경이랑 같은 방을 쓰니까 연습을 또 하자. 간 거예요. 싶어서 이거 네. 싶어서 재밌어서. 진짜 숙소에 가서. 아니 이제 다시 연습실로 왔어요. 또 왔어. 또 와서 하면서. 그 얘기는 이제 입으로 넘어가서 할게.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이따가.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꾀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쇼 컬투쇼. 계속해서 이제 동해 씨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그래, 어디까지 얘기했죠? 소리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여기 댓글에 아 그래서요 동해 씨. 어 이거 댓글인가요? 아니 아니 그냥 아까 이거, 했던 거 까먹으실까 봐. 이거 방송으로 방송놈들이 쓰는 거예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손이 많이 갑니다. 네. 많이 가서. 네. 그래갖고요. 네 많이 챙겨주세요.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연습실을 갔어요. 어? 갔는데 이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랑 시원 씨랑 이제 이특 씨랑.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요? 네? 저는 다른 층에 있어가지고. 네. 잠깐 떨어져 있고 싶어서 스틱. 아 맞다, 맞다. 또 내일 아침에 봐야 되니까. 아 맞다. 맞다. 그냥 뭐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한 10시간 뒤에 항상 봐야 되니까. 네 그랬는데 저랑 이제 시원 씨랑 이득 씨랑 이제 비니 그때가 비니가 좀 유행했었는데 비니를 쓰고. 비니를 쓰고. 팬티만 입고. 저기 댄스 연습실에서. 서로 이제 그렇게 즐겁게 그냥 이제 땀이 나니까 와 그렇게 하자. 비니에 팬티만 입고 소리소리를 소리 소리 밑에는 네. 입고 위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연습한 영상을 다 찍어 놓으니까 그걸 저희가 찍는 건 아니고요 얘만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영상들을 이제 그 예전에 캠코더를 찍었었거든요. 그렇지, 돌려보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멤버들한테 이제 보냈죠. 우와. 보냈는데 이런 추억이 있었다. 이제 이거 나오면은 조회수 이거 장난 아니다. 이겼다. 동해 씨 휴대폰이 분실되고 혹은 악한 세계 악한 세력의 무리들이 예, 예. 정말 흑심을 품고서 해킹을 한다. 어나니머스 여럿 큰일 납니다. 정말. 그렇 큰일 납니다 정말. 해킹만 예. 하지 말아 주세요 진짜. 정말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거를 네네. 기록을 했던 모양. 멤버들하고 이제 같이 있는 시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콘서트 대기실이나. 아 그렇지. 이제 그런 끝나고 거 너무 나서 보고 싶어 이제 멤버들과의 이제 재밌는 추억들이 이게 그 순간에만 나오는 그게 있어요. 예. 얘는 지금 동해는 지금 재밌는 추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재밌기 위해서. 아 근데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뭐 AI가 예. 만약에 이동해 씨 핸드폰을 보면 AI도 놀랄 거예요. AI가 삭제 삭제 막. AI가 야 이거는 뭐야, 이거. 삭제해 줘야 돼. AI 아니야 이거. 이게 뭐야? 저는 심심할 때 얘는 그런 거 안 봐요. 멤버들 거 찍어놓은 거 보면서 오세요. 알겠어요. 네. 그나저나 오늘 신곡을 홍보하러 나왔기 때문에 신곡이 네. 나와야 됩니다. 동희 씨가 돌려주실래? 아 제가요? 예예. 예. 이거요? 예예. 예. 한 번씩 돌아가도 돌려야죠. 네네네. 제가 한번 노래, 이러다 노래 못 들어요 우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돌리면 되나요? 예 돌려주세요. 자 콜린이 나와야죠. 콜린 아, 나와야 됩니다. 아 콜린 나와야 된다. 콜린 나와야 돼요. 슈퍼주니어. 나와야 돼. 아 정말 오늘... 죄송한데 아직 여기 없는 친구의 노래라서 그래도 듣습니다. 예. 아 네. 자 규현의 광화문에서 이름도 얘기 안 해줘 왜?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광화문에서라는 곡을 쓰신 분이 이번 콜린 작곡가 분이. 아, 어 그래요? 네네네네 어차피 맞습니다. 어차피 그분의 저작권은 나가겠네요. 그분 입장에 상관없네요. 캔디예요. 좋습니다. 아니. 이 노래가 그 멤버간 솔로들인지 한 번씩 나왔었을 때 네. 대박 났었잖아 이 발라드가 완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죠.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고 네. 어땠었어요 멤버들 반응이? 아, 사실 이거는 저희가 KRY가 나왔을 때 얘기했었지만 원래 이 노래는 KRY의 노래였었어요. 그치? KRY의 노래였었고 앨범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그때 멤버들이 그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 때문에 전 중국에서 활동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고 제가 군대를 좀 일찍 가게 됐어. 아, 군대를 가게 됐구나. 근데 군대에 있었는데 저는 회사에서 규현이가 이 곡을 쓰고 나온다는 얘기를 전혀 들은 상태가 아니었고 규현이는 내 이런 상황을 몰랐고 사실 나왔을 때 너무 놀랬어요. 이거 우리 같이 부르기로 한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너무 놀란 거죠. 네, 차라리 그냥 얘기라도 해줬으면 그냥 쓰라고 했을 텐데 근데 노래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다. 이거를 회사에다 얘기하면 내가 너무 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지금 컨트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다니신 거 아니죠? 병원이요? 아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잘 돼서 잘 됐잖아요. 기쁘더라고 오히려. 부럽죠. 내가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근데 저보다는 규현이가 더 잘 어울리는 노래야. 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 형은 다음번에 이번 가을에 뭐 경복궁에서 하나 내. 경복궁에서 뭐 창덕궁에서. 창덕궁에서. 뭐 동대문에서. 동대문에서 뭐 이렇게. 원하시는 좋은 곳에 앞에 가서 노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얘기하고 계시는. 자 이번엔 시원 씨가 돌려주죠. 아 네. 자 시원 씨가. 자 갑니다. 갑니다. 헤이. 자 나와야 되네. 콜린 나와야 돼. 제발. 제발. 트윈스. 경호했습니다. 네. 이게 언제쯤? 제발 이 노래만은. 거의 데뷔곡이에요. 네. 데뷔곡. 네. 생소하네 약간. 이게 2005년도에 그러면 네 이게 2005년 11월 6일에 그때의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SBS 인기가요에서 네, 제작진 무대를... 사진 찾아놨어요. 예, 옛날 네. 사진. 야. 야. 그때 뭐 야, 사자머리 진짜? 이런 거. 예. 이때 저 정말 통통했네요. 야. 이때 당시 그. 야 다들 만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만찢남이에요. 네, 집에서 하는 게임에 저런 주인공도 나오는 거 본 것 같은데. 아, 아니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야. 야. 지금도 멋있는데 저 당시 머리 스타일이 약간 그 옆에랑 뒤 이렇게 길고. 맞아 맞아 맞아. 좀 이렇게 그런 머리가 네. 유행이었어요. 죄송한데 전 지금도 뒤에랑 옆에 긴데요. 약간 뻗치게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 네네네. 항상 형은 이렇게 초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네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항상 네 네 그렇죠. 볶았냐 안 볶았냐만 다르고. 네 그럼요. 네. 야. 감기가 새롭겠어요. 네네. 아 예성 씨는 저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거의 없네요. 그래도 정말. 살 빠진 거 빼고는. 예 그러게요. 다들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관리를 네. 잘하시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네. 그러니까. 데뷔 때랑 지금 똑같나요 유민상 씨? 아, 썩었어요 썩었어요. 예. 저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건강 걱정해주는 유일한 연예인이잖아요. 예, 예. 국민들이 걱정해주는. 발바닥 색깔 괜찮죠? 예. 발바닥 색깔, 얼굴 색깔 이런 거 걱정. 발바닥도 시멘트, 얼굴도 시멘트. 야. 시멘트 전문 연예인으로 광고 한번 찍는 게 목표입니다. 예. 시멘트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성 씨 한번 더 돌릴까요? 네. 자 나오지 이번에 진짜 한 번은 나와야지. 정말 콜린 한번 가겠습니다. 아, 콜린 한번 가야지. 콜린 가야지. 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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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듣자 들어 진짜. 아이 콜린 한번 콜린 콜린 콜. 아이고 떴다 오빠. 네 저희가 떴습니다. 아, 저희 세 명이 떠서 떴다 오빠. 내가 이 셋 나올 때 걱정이 됐다니까. 콜린 나왔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아이, 사실. 참. 이렇게 많은 거에서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는 게 4개 있어요, 4개. 콜린이 4개죠, 4개. 아, 4개인데 이게 다른 가수들도 4개 했는데도 나와요? 3번 연달아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너무 많이 든 경우도 있어요. 영탁. 박정현 씨. 와. 저희는 오늘 안 나올 것 같은데. 김영철도 나왔어, 김영철. 야. 김영철도 따르릉 나왔을 때 연달아 3번이 나왔는데 3번 다 라이브로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나 그만 듣고 싶은데. 들었어요. 아. 목에 무리가 전혀 안 가나 봐요. 그걸 라이브로 해서 나가서 막 춤추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야, 이렇게 앞에 막 호응 이끌어내면서 진짜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거. 슈즈의 노래를 오늘 참 다양하게 듣습니다. 네네네네네. 아 저희가 또 유닛 활동도 많이 해가지고 노래는 또 이제 동해랑 은혁이 유닛. 네 D&E 네, 노래입니다. D&E 네. 이 노래를 원래 사실 그 제 기억에 콘서트에서 먼저 공개를 했었었는데 네네. 그 선생님께서 네. 저희 그 슈퍼주니어 회식 자리에서
야 너네 무대 너무 좋더라 야. 한 번에 내볼래? 그렇게 하셔갖고 이제 바로 아 진짜 예, 네, 바로 네, 진행이 네. 됐던 네, 네, 네. 그런 이수만 곡이. 선생님이 지금 성대모사 한번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뭐. 아,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말고 스며들고 예예예예 예. 뭐 크게 안 바랍니다 저는요 아유, 네. 괜찮았어요 막 던져야 돼요 괜히 시켜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쏙 들어와야 돼 데뷔 18년 차 만에 이제 와서 세계관이 생겼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제 와서 데뷔 때 생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뭐 항상 저희는 뭐 적응을 잘해요 네 익숙 하죠. 네, 그랬고 뭐 세계관이 생겼는데 광야라고. 아 광야요. 예, 저희 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또 새로운 세계관 광야.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여러 행성을 여행하는 우주 여행자.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 세계관들이 나오니까 저희도 세계관이 있나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만들 건데 아~ SM이란 열차 안에서 네, SM 호에서 이제 다 있으니까 네. 저희는 뭐 선택권이 자이반 타이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네. 한번 저희도 그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스며들고 있죠. 네네. 여행 중이신 거잖아요 지금. 네 저희는 방금도 네. 갔다 왔어요. 네. 바로 끝나고 또 가야 되고. 네. 이제 명왕성 가나요? 예. 원래 제작진이 물어보는데 예상 씨 표정 왜 안 좋냐고. 화나 화가 나. 아, 저는 원래 가만히 있어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아. 그래서 규현 씨가 그런가? 화났다. 아. 아 그러니까 예상 씨가 약간 눈도 약간 좀 날카롭고 그래서 네. 저 사실 계속 이렇게 웃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네, 네. 아, 밑에가 입이 아. 아. 밑에가 스마일이었네. 그러니까 예상 씨가 가끔씩 빠져들어요 자기 세계에. 네, 그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매력적이에요. 네. 대변인 같아. 대변인 모든 걸 오늘. 저는 오늘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닌데. 아 잠깐 시현 씨. 예. 최은하 씨께서 최시현 씨 포춘 쿠키는 안녕하신가요? 얘기 좀 하고요. 약간 정말 저는 오늘 포춘 쿠키요. 건강히 잘 있어요. 아 이거 되게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건강하게 잘 있었어요. 네. 예. 여기 네 건강히 잘 있고 건강하게 너무... 잘 있을 거고 예. 앞으로도 건강할 겁니다. 예. 자 시현 씨 너튜브에 최시현의 포춘 쿠키라는 콘텐츠가 있다던데라고 물어봐 주시는데요. 네, 아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소개 좀. 최시현의 포춘 쿠키라는 콘텐츠. 아, 네 있어요. 있고 뭐 열심 뭐 지금 뭐 시간 서로 잘 맞을 때마다 뭐 계속 네. 잘 하고 있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포춘 쿠키는 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이 잘 있을 예정이고 본인 네, 얘기는 약간 떠듬떠듬 나오시네요. 다른 사람 얘기한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저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 적응을 못 해요. 약간 네, 한 3초 정도의 그런 약간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서. 네. 아니 작가님이 친절하게 클로즈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렇게 뭔가 클로즈업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뭔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뭔가 있으신 거예요. 뭔가 네. 있어요. 예, 예. 아...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다행히 앞에 여기 계신 몇몇의 방청객은 제 큰 머리 때문에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머리 약간 가려드리겠네요. 그래도 뭐 우도치 않게 이렇게. 끝나고 이따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또 돌려야 됩니다. 또 돌려야 또요? 돼요. 예. 나와야죠 노래.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나올 때까지 시간 안에 나올 때까지 시간 안에 시간 안에. 아 근데 저는 시현 씨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동희 씨 다음에 시현 씨 안에. 네. 제가 이번에 둘 중에 한 명은 제가 뽑을게요 이제.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나올 때 됐죠. 시간 없어지죠. 잠시만요. 몇 번째죠? 두 개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맘대로 안 될 거예요. 잠시만요. 이 걸린 느낌만 볼게요. 하나. 아 오케이 가볼게요. 네. 형 노래 나왔는데 머리를 굴렸으나 안 찍겠는데 안 됐어. 와 이런 너 아니면 안 돼 예성의 솔로곡. 야 이런 방법을 썼던 사람들도 있었나요? 거의 슈퍼주니어가 처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 언니의 OST. 되게 어떻게든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되네. 이 와중에 우리 동해 씨는 방금 너무 아깝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답다. 당황했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답다는 뭐예요? 네,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도 너무 좋았죠. 신데렐라 언니 OST. 네. 예성 씨. 아, 네. 벌써 2000
10년이 넘은 노래가 됐네요. 와, 그러네. 벌써. 최근엔 또 이젠 그 먼데이 퀴즈의 진성 씨가 네.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오, 네. 완전 최근에 했구나.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듣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본인 노래가 나오니까 딱히 뭐 크게 불만 없으신 것 같네요. 아, 저는 원래 불만은 없습니다. 아, 그래. 아, 이거 웃고 있었지? 네. 아, 맞다. 오해하면 안 돼. 아! 아, 이게 마스크 네. 때문에. 불만 우리 예성이 형은 불만은 없으시고 네. 그리고 또 불만은 없으시고 자기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살짝의 만족 정도만. 네, 평안한 네. 만족 정도. 네. 자, 과연 슈퍼주니어는 본인의 신곡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번에는 아예 꽝으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아니 이제 한 칸만 넘기면 돼요. 역시.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하나만 넘기면 들을 수 있어요. 제시원지 성격상 또 네. 시원하게 돌려주겠죠. 시원하게. 시원하게 할 거냐? 네, 네. 시원하게 한대. 시원하게 한대. 그럼. 안 돼도 말고. 네. 그렇지 남자. 시원하게. 시원하게 돌렸어요. 그리고 나오면 대박인 거지 이제. 역시! 와! 나왔습니다. 이게 되잖아! 와. 이게 뭐라고! 진짜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시원 씨 안에 된다 그러더니 진짜 됐어요. 자, 제가 예상했잖아요. 자, 이게 뭐라고. 저는 오늘. 그럼 오늘 복권 사겠습니다. 복권 사야겠어요. 여태까지 슈퍼주니어 딴 멤버들이 못 해낸. 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첫 출연 만에 제시원 씨.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그 4쿼터. 농구 4쿼터의 버저비터. 진짜 버저비터의 느낌. 정말 버저비터 혹은 동점인데 자유투하는 느낌. 네. 자, 그러면 완곡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콜린. 나 오랫동안 혼자라. 아, 너무 좋아 노래. 아,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역시 8123님. 역시 최시원 행운의 포춘쿠키 남자입니다. 딱 그 전에 예. 그 사진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기운을 준 것 같아요. 예.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에너지를 줬죠. 예, 네, 좋은 흐름을. 최시원 씨 첫 출연만에 예, 굳이 또 띄울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죠. 작가님이 약간 뭔가 궁금증이 많으신 분이에요. 호기심이 예. 약간 그런 거죠.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이렇게. 오늘 저 사진은 학대. 그 영화를 위한 기사 사진이네요. 그렇죠. 저 영화 원래 저게 영화 그 저희 포스터 찍을 때 기자회견을 저기서 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예. 한중 합작 영화였는데 예, 한중 예, 아시아 합작 영화였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전 또 한 것 같아요. 예. 네, 충분히 오늘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예. 자,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렸는데. 아쉬워. 우리 레드벨벳 웬디가 문자를 보냈어요. 웬디. 웬디 너무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착하고 정말 노래 좋다고 여자 문자를 보냈어요.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저희가 컬트 음감에 나와서 행복한 시간 함께 나누고 가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더욱 따뜻한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린과 함께 2022년도 영원히 행복하세요. 자, 슈퍼주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